엄마, 간식 먹을 시간이에요? 그게 아니고, 자, 여기, 하나씩 받아. 어? 용돈 기입장? 이제부터 엄마가 월요일마다 너희들에게 용돈을 줄 거야. 정말요? 야, 신난다! 대신, 너희들이 꼭 해지할 일이 있어. 그게 뭔데요? 우선 돈을 받고 용돈을 어떻게 썼는지 이 수첩에 적어서 나에게 보여주면 새 용돈을 줄게. 그냥 용돈만 주시면 안 돼요? 엄마가 너희들이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해서 그래. 해줄 수 있지? 네. 재밌겠다. 잠깐, 우선 용돈 기입장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까요? 우선 날짜를 써주고 내용 칸엔 용돈을 어떻게 받고 썼는지 써주세요. 들어온 금액은 여기에 물건을 사거나 쓴 금액은 이곳에. 남은 잔돈은 이곳에 써주세요. 그래, 오늘은 이걸 사야지. 뭘 사길래 그렇게 좋아해? 비밀. 치, 그럼 나도. 짠, 어때? 오,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야? 첫 용돈이니까 너희들한테 과자를 사줄게. 정말 신난다. 1,000원을 다 썼으니까 남은 돈은 0원. 딱 한 줄로 끝나네. 어? 용돈을 벌써 다 쓴 거야? 그래,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. 0원. 그러다 내일부터 필요한 돈이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? 걱정 마. 그럴 일 없어. 오,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. 어, 보리야. 그거 어디서 났어? 엄마가 사온 거지? 아니, 내 용돈에서 쓴 건데. 야, 너 아직도 용돈이 남았어? 조금 남았어. 야, 한 입만 줘봐. 안 돼, 침 오는 거란 말이야. 치, 나도 먹기 싫다, 뭐. 용돈을 하루에 다 써서 사고 싶은 걸 못 사네. 아하, 좋은 수가 있어. 역시 나는 똑똑해. 아빠, 일하시느라 피곤하시죠?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. 아, 시원하다. 네, 있잖아요, 아빠. 공책을 사려고 하는데 500원만 주실 수 있으세요? 500원? 좋아, 여기 있다. 우와, 아빠 최고! 잠깐. 엄마, 일해 주세요. 제가 대신 버릴게요. 그래 줄래? 있잖아요, 엄마. 공책을 사려고 하는데 5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? 자루. 왜, 엄마?
심부름하면서 공책 산다는 거짓말로 돈을 받으면 안 되지. 아까 아빠한테 받은 돈 이리 줘. 네. 오늘은 엄마가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. 알았지? 네. 망했다. 우리는 여러 군데 썼고 자료는 사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친구들을 위해 한 번에 다 썼구나. 네. 다음부터는 절대 용돈을 쓰지 말아야지. 부자가 될 거야. 용돈을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왜 그랬니? 아까워서요. 이제부터는 용돈을 모을 거예요. 자료야, 돈이란 자기가 꼭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야. 보리아의 용돈 기입장을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볼래? 네? 네. 색종이로 예쁜 종이꽃을 만들어 개나리의 생일 선물로 주었다. 개나리가 매우 좋아해서 기분이 좋았다. 어떠니? 보리는 정말 사고 싶은 것을 산 것 같아요. 우리 자리도 이렇게 할 수 있지? 네. 그 후로부터 난 용돈을 꼭 쓰고 싶을 때 썼다. 만화 카드를 사서 거동이 형과 재밌게 놀다가 푸근이에게 빌려주었다. 그리고 비눗방울을 친구들과 함께 불어서 기분이 좋았다. 다음날엔 보리유 성금으로 500원을 냈을 때 조금은 아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내고 나니까 마음이 뿌듯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400원은 보리처럼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. 끝! 우리 자료가 용돈을 잘 썼네. 와, 자료가 보리유 성금도 냈어요. 대단하다. 뭘? 너희들이 용돈을 잘 관리하니까 엄마 기분이 좋아졌어. 자, 선물 받으렴. 어? 이건 통장이네요. 우와, 공이 하나, 둘, 셋, 넷. 만 원? 이거 만 원 맞죠? 그래. 정말 필요할 때 꺼내 쓰라고 주는 특별 용돈이야. 저축도 가능하니까 남은 돈은 넣어도 되고. 감사합니다. 엄마, 고마워요. 이제 돈의 소중함을 알 것 같아요. 엄마, 자루가 울어요. 너? 내랑.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구나. 이제 상처를 치료해주자. 먼저 소독을 해야겠지? 핀셋, 약솜, 소독약. 이번엔 연고를 발라주자. 소독약.